회사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배우는 입장이지 아직 이렇게 여러분한테 발표할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 제가 저희 주위의 지인들, 동네 아줌마들한테 제가 점점 말하는 게 조금씩 조금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아 하면은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큰아이가 중3인데 5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유산아 헬스 사이언스인지 뭔지 했는데 유산아는 말을 모르겠고 헬스란 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의사선생님 물어봐야 되는데 그 A사 제품을 그만 먹이라는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열심히 모시고 있었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말에.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몇 년을 지났었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말을 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 사람들한테 아 유산아 먹어보니까 좋아. 그러면서 회사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들이 그거죠. 다들 자기네 회사는 좋다고 해. 그렇잖아요. 네. 허벌도 그렇고 뉴트리나 뭐 아메이나 다 자기네 제품이 좋대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이 회사를 좀더 소개를 해야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먹어봐 제품이 제일 좋은 회사래. 그다음에 그것 말고는 한달 가까이는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말을 못 하다가 그다음에는 제가 유산아 유산아 그랬는데 애들이 옆에서 유산화? 유산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잘 처음에 귀에 안 들렸으니까 그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강의 시간에 그걸 들었어요. 이유가 그리스어로 진정한, 그다음에 산화가 라틴어로 헬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진정한 건강을 말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회사야. 이름을 딱 말하고 정말 이것만 추구하는 회사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아 이제는 유산화 이렇게 알았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돈 많이 번 박사님인데 똑똑한 사람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자꾸 듣고 하다가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 여기 뭐 유산화 창립자인 마이런 렌츠 박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디스트리뷰터도 단어를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뭐 대전 이런 것만 근데 갑자기 이게 뭐지? 그때 공급 업체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아 전혀 좀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가 여기 나온 거 보고서 아 다른 사람들 너도 기업으로서 사업가로서 뭔가 할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였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상 플랜을 가진 회사다 그러고 또 하나 창의 미니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들 옆에 또 옆에서 티끌거리는 엄마들 있잖아요. 다들 창의 미니엄 좋아. 어느 회사나 좋아. 어느 회사나 건전하고 아주 미래 지향적이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뭔가를 하나 시작했는데 나쁜 뜻으로 시작을 할까? 다들 좋은 말을 내걸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선거 나올 때어뭐 같은 엄마 입장? 엄마 입장 아니죠. 뭐 아빠 입장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념에 맞게끔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지 진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니까 좋은 제품인지를 봤더니 서플리먼트에 보면 정말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인 거 확실한 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호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인류 문화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했더니 유산화 트루헬스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린 유산화인가요? 유산화 그린인가요? 환경운동 그것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진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말만, 이념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고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그냥 이러죠. 그러다가 옆에서 또 물어봐요. 다단계 회사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랜피스타고요. 그런데 다단계라고 불렀던 거는 그 예전에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해운 직접 판매라는 아주 예쁜 말이 있단다. 유식한 용어가 있으니 니네도 어디 가서 다단계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제가 구별하라고 했어요. 다단계라고 하는 게 나쁜 이미지인데 자꾸 너가 다단계 다단계 하면 너마저도 그렇게 보이니까 조금 다른 말로 조금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말을 했고 그다음에 다단계 회사라고 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보상 플랜 이야기를 살짝 해줬어요. 바이너리 방식. 그래서 쉽고 빠르고 공평하다. 제가 그랬더니 도대체 뭐가 쉬우며, 뭐가 공평하며, 뭐가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타사하고 다르게 저희가 창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누구나 100포인트, 200포인트 똑같이 구매를 하고 그걸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캐시백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는 뭐100 얼마 몇 프로, 60몇 프로, 40몇 프로, 30몇 프로가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20%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상인 스폰서님들한테 밑에서 사면 위에 사람은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맥사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그분이 잘 되면 내 밑에서 해주실 텐데 얼마나 좋겠어.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미워할 일이 없어요. 이제 저희 동네는 A사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날은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웬수가 돼가지고 이게 파가 나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해주는 게 창고가 없다는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단톡방에 이거 뭐 빌려주실 분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대 돈으로 갚는 거 아니다. 다음에 주문해서 물건을 갚아야 돼, 우리는. 혹시 돈을 주고 받으실 수 있나요? 저는 물건을 갚느라고 지인한테 꼭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고가 없어서 상위 스폰서님이나 밑에 막 시작한 리더님이나 다 똑같다.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랬더니 처음에 안 믿더니 슬슬 자기네가 뭐 물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유분 있어요? 어디서 구하실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창고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위에 그 A사가 두 군데죠. 창고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슬슬 이제 저희 주인은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이런 웬츠박사 이야기를 잠깐 아까 전에 했었는데, 이분이 진단시약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질병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진단의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진단의학으로 하지 않고 예방의학이 추세잖아요. 근데 이미 오래 전부터 이분은 그걸 알고서 자기 경험으로 알고서 가족사에 있잖아요. 가족사의 경험으로 알고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왜냐면 그분은 뭔가 똑똑하고 그분만은 뭐 특별해서 그 예방의학을 알고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걸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게 진짜 가족을 위해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이념대로 가고 있다. 돈을 벌려고 지금 요즘 현 추세가 다 돈을 벌려고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이제 그걸 좀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를 그 예전부터 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고 막 라벨이 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 과연 외국이 나가서 다시 한번 검사에 맡았을 때몇 개나 통과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외국의 기술을 팔아요. 우리나라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만들 때, 제조할 때그 성분을 때려 넣으면 들어간 것만 보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그 성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그렇게 까탈스럽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기득권자들이 그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띄워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은 유예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산화는 스스로 까다롭게, 그러니까 생산 그게 시설뿐만 아니라 원료도 철저히 테스트해서, 제가 듣기로는 몇년 전에 그 윤기리의 딸기 맛이 한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재료부터 깐깐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오메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해 있는 작은 물고기란 됐잖아요. 큰 물고기라면 양은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나쁜 게다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나쁜 걸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지 않게 원료부터 깐깐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GMP 기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랬더니, GMP가 또 뭐예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립니다. 좋은 제조업을 실행하는 거. 왜냐면 약자라든지 외래어 들으면 그래 막 FDA 막 그러면 그래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네 엄마들, 그거 제대로 아는 엄마들 제주에만 그러나요? 없던데요. 저도 별로 보면서 아 그래 좋대네 그러고서 그냥 덮지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봤더니 이걸 풀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GMP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GMP라든지 이런 기준에 뭐 어디 통과했다, FDA 뭐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요, 연속성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회성인 경우인지 아닌지도 따져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게 요즘 또 뜨고 있는 유기농 무슨 건강기능업체가 있던데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그분이 우리 걸 보면서 막 이런 기준이 자기네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자랑하길래 네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 했더니, 자기네는 꾸준히라고 할 수가 없대요. 아직 2년 조금 안 돼가지고 앞으로 몇년 뒤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랬네요. 그런데 그분이 유트리미를 사시더라고요. 회원가입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자기 미용실 하는 언니한테, 언니 거 충남에서 내 것도 한번 해봐 막 이러더라고요. 잘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회사 소개할 때 실은 제가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주식에 대해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경호 풀다가 머리 쥐날 것 같아가지고, 그 네트워크 회사 이제 한국에 있는 빅3 보면 아메이하고 허벌 뉴스킨이 있는데, 아메이는 비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요즘 바빠요. 그러니까 아메이 물고 창고 대방출을 벌써 해야 돼서 바쁩니다. 그다음에 허벌은 포장지 회사예요, 등록이. 그다음에 뉴스킨은 가정용품 회사예요. 그렇다면 유산화는 뭘로 되어 있냐? 전문 제약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를 보여줘요. 보여줬는데, 실은 뉴스킨을 딱 하면 주식이 상장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좋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막 자랑하길래, 그럼 왜 가정용품 회사인데? 제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거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용품 회사로 되어 있는 거야. 왜 자기네가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걸로 안돼 있는지 나도 그거는 모르겠다, 너가 물어봐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산화는 전문 제약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저희 그 유산화가 1996년에 제일 처음에 그 부채 없이 나스닥에 등록을 했대요. 부채가 없다니 엄청난 자부심,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뭐 뉴욕 증권 거래소는 아멕스나 나스닥의 세계 3대 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제일 까다롭대요. 그래서 상장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봤더니, 100주 이상, 뭐 소유주, 뭐전 세계 5,000명, 일반 주주 뭐 250만 명, 시가 총액이 1억 불이래요. 1억 불이 얼마죠? 천억, 천억. 그런데 이게
그 단순히 전뭐 조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유지하는 조건도 있어요. 순유형 자산이 얼마인지도 있어야 되고요. 3년 누적이 1억 달러, 최근 2년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아주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요. 그 유지 조건이 주주들에게 2년마다 회사 경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오르도록 갈수 있는지 알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거 주식이 앞으로 안정되게 가고 있고 세번 분할을 했대요. 그럼 앞으로도 점점 또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하겠다면 이렇게 안정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회사. 저는 지금 주식 이거 시장 변화만 보고서도 아, 내가 지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믿고 발전해 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